안녕하세요. 썰리TV의 짱입니다. 제가 요즘에 안 풀리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주창군이라는 사주보는 사이트에 의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약한 시간대로 하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냐면 7월 1일 오후 11시에서부터 11시 17분 해랑 선생님과 예약되었다고 왔는데요. 당일이 됐더니 금일 예약 상담 알림 자세한 사항은 Y페이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떴어요. 별거 아닌데 뭔가 떨리는데요. 11시 되자마자 제가 전화해볼게요. 전화 걸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신기해.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자생년월일 한번 불러보세요. 84년 8월 30일이요. 그리고 양력이고. 네, 양력이요. 네, 쥐띠예요. 어이구, 목소리에 비해가지고 아주 목소리 나이가 좀 있네요. 저는 애기 한 2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갑자년에 임신월에 정신일지에 갑오시 신월에 병화가 오시에 태어났다고 주는데 네. 올해 그 신축년인데 자, 윤정님이 특별히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신지 아. 제가 요즘에 좀 장사를 해보고 싶은데 장사? 네 근데 장사는 어떤 종류가 있잖아요. 향수 공방을 제가 하고 싶은데 올해 20년의 운사를 봤었을 때는 네 은정님이 이렇게 아 그래요? 향수 될 것 같은데 코로나를 얘기하면 향수 되는 운사잖아요. 자식은 좀 어떨까요? 잔병치레하고 이러진 않아요? 태어났을 때 좀 잔병치레했어요. 일찍 태어나서. 아, 그랬군요. 네. 그거 SM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냥 반대 물상을 갖고 있어서 아주 반듯하고 자연스럽고 하고 아주 멋있는 애인데요. 제가 볼 때. 아, 그래요? 민정님도 네. 이 후반 전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봐서 네. 상담 시간이 초과되어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7분만 딱 되면은 자동으로 끊기네요. 그래도 정말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제가 궁금했던 얘기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의 일이야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해랑 선생님이 길잡이가 돼주신 것 같아서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쩡이TV 쩡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